졸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정원이 140명이었나? 그중에 2등 안에 들면 최우등이었고요. 그 2등이란 거는 전체 6년 동안의 성적, 그러니까 본과 4학년의 성적이 전체에서 2등 안에 들면 최우등이었는데 저는 이제 차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우등 졸업이 된 거고요. 저희 때 1등 했던 친구가 전국 그 의사고시에 수석을 했어요. 저도 그 다음으로 해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. 그냥 뭐 저는 그냥 열심히 최우등이 돼야겠다, 막 1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요. 나중에 과를 고를 때 그 성적이 나름 작용을 하니까 내가 과를 고를 때 적어도 성적 때문에 그 과를 못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. 원장님만의 공부법이 있었나요? 보통 이제 그 족보를 보거든요. 족보만 보면 그 컨텍스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교과서 다 보고 마지막에 족보 봤어요. 범위를 주면 그 안에서 최대한 디테일까지 자세하게 모든 걸 외우려고 한다기보단 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무작정 외우기보다는. 근데 저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좀 이해가 돼서 족보에서 조금만 응용돼서 나오면 못 맞추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 걸 좀 좋아해서 본 것 같아요. 이게 봐야 된다라고 해도 보기 싫거든요, 텍스트 부분. 아, 근데 혼자 족보 안 보면 그거 큰일 나죠. 저도 마지막에 봤어요. 그냥 교과서만 보고 들어가면 그건 꼴찌예요.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재밌어서 그냥 보는 거죠. 예를 들어 심장내과가 재밌었다고 했지만 뭐 그 Heart Disease라고 좀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. 그럼 저는 그거 다 봤거든요. 그냥 봤어요. 영어인데?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 당시엔 열심히 했죠. 계속 의학 교육도 바뀌어서 저 때 얘기랑 지금이랑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빡세게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봤죠.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시험을 보면 그 과가 끝나는 뭐 예를 들어 2, 3개월 동안은 주말이 없는 거죠. 월요일에 계속 보면 한 10번 본다 하면 10주 동안 계속 주말 내내 봐야 돼요. 되게 힘들어요. 무자비한 양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저희 때 시험이었어요. 그래서 유급도 많이 받고. 안 받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유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안 받았죠. 네. 아 그게 일반 대학하고 달라요. 일반 대학은 극과 F 받으면 극과만 다음 학기에 수강하면 되잖아요. 의대는 그게 없어요. 극과는 그 학년에 끝내야 돼요. 본과 1학년에 올해 F 받아서 요건이 안 됐다.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고 다시 1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유급은 당연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기준이 잘 모르겠어요. 최종은 거의 4.3 만점에 4.1이었나 이랬으니까 거의 다 A였죠. A 플러스. 너무 재수없나요? 아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제가 주제 넘게 감히 뭐 조언을 드리긴 어렵지만 연대가 좀 교육이 되게 개혁적인데 의학 교육에 점수가 없어졌어요. 패스와 페일이래요. 왜냐하면 이게 줄 세우기가 너무 그 다양성을 말살하고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점수를 없애고 패스와 페일로 바꾼 지가 꽤 됐다고 들었어요. 지금 패스와 페일로 바뀌었지만 저 때 되게 혼자서 12시에 끝냈어요. 오후에 알아서 공부하라고.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수업시켰는데 12시, 1시에 다 끝냈어요, 수업을. 알아서 하라고. 미국식으로 가는 거죠. 미국 자율적으로 니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해라. 그때 반대 되게 많았죠, 내부에서. 놀러 간다. 뭐 하는 짓이냐. 바보 만들 생각이냐. 근데 그걸 밀어붙이셨던 교수님들이 되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의 의학 교육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패스와 페일로 너무 이렇게 줄 세우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냥 그 분야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의대생들에게 더 맞지 않을까.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서 막 1등을 해서 혹은 뭐 몇 등 안에 들어서 무슨 과를 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요새 의사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. 오늘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엄청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누구나 했던 고민을 제가 한 번 더 그냥 말씀드린 것 같고요.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끝!